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이 급해서 헐레벌떡 화장실로 들어갔어요. 휴게소 화장실에 어떤 중년 남성이 볼일을 보고 계시더군요. 그 옆 소변기로 돌진하던 찰나 제 눈에 불현듯 그 중년분의 자태가 들어왔어요. 그분은 등산복 상의에 두 손을 넣은 채로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. 응? 이딴 일이 존재할 수 있나? 호기심어린 마음에 그분의 옆옆에서 볼일을 보았더랬죠. 어느덧 그 중년의 남성은 볼일을 마치고 가려던 참이었어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을 힐끗 쳐다봤는데 역시 그분은 두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채로 갑자기 몸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. 두세 차례 신나게 흔드시더니 이번엔 위아래로 상하좌우로 몸을 흔드셨어요. 그렇습니다. 그분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털고 계셨던 거예요. 저는 갑자기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. 드디어 주머니에서 손을 뺄 것인가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년의 남성분이 다리를 옆으로 쫙 벌리니까 쑥 들어갔어요. 허리가 곰무로 된 등산 바지를 입고 계셨던 거예요. 그러더니 혼잣말로 아 귀찮은 자식 이렇게 중얼거리시면서 끝까지 두 손을 주머니에 꼿꼿이 꽂은 채로 화장실을 퇴장하셨어요. 역시 나이는 허투루 먹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큰 깨달음 얻으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. 이야 사연 진품 명품.